평화롭게만 보이는 이곳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에 위치한 산내 골령골입니다. 파릇파릇한 봄의 생기가 솟아나고 있는 산내 골령골.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에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 이제 총살과 안매장이 다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처형할 곳이 없다 보니 군의가 경찰이 선택한 안매장 처형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 변의 산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는 가장 긴 구덩이 한 200m에 가까운 구덩이가 있을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이렇게 세상에서 긴 무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7,000명에 가까운, 7,000명 이상으로도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한국전쟁이라는 미명 아래에 국가폭력에서 구금되고 체포되고 이쪽에 와서 총살까지 당하고 안매장 당했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산내 골령골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내린 명령을 통해 대전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들 중 이른바 빨갱이로 불렸던 사상범들, 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사람들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이곳 산내 골령골로 끌고 와서 긴 구덩이를 판 뒤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겹겹이 쌓은 채 안매장하는 실로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뭐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겠죠. 그건 겪었던 인생이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서 성장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말을 좀 듣게 됐는데 그 6.25 동란이 나고서 7월 1일 날이 그 대전 형무소에 많은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아마 수용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소장 이하 그 사람들이 해산 명령을 내려놓고서 다 피난을 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수용자들을 놓고 이게 뭐가 잘 파혹이 되거나 잘못되면 대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버지하고 또 그 특별 경비대원 그 치안 문제로다가 그 편성된 특별 경비대가 그 인원이 그 파혹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그 저지했던 그런 7일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게 법무부 형정일지에도 기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정치범들 또 사상범이라고 하는 또 보도연맹 이런 분들을 갖다가 분류작업을 해서 분류작업을 한 끝에 명적과에서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그 결박을 해가지고 그 골라낸 사상범들, 보도연맹 이런 분들을 그 산내로 골령골로 호송을 해서 그 처형이라고 할까요? 뭐 학살이라고 할까요? 뭐 선언 위치에 따라서 말은 다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대전 형무소를 비롯하여 그 여러 곳에 있었던 그 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들 그 당시 재소자의 뭐 80-90%가 좌익사건 관련자였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끌어다가 죽인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양상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이곳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등을 비롯한 100여 곳이 넘는 전국 각지에서 정부나 좌익, 우익단체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죽음마저 죽여버린 현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묻어버린 거죠. 한국전쟁 당시 공주 왕촌 살구쟁이 학살 사건을 목격했던 분을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전에서 왔습니다. 예, 오늘 찾아뵙기로 해서 왔는데요. 이진구 선생님이시죠? 네.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 좀 나누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뭐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있어 뭐. 그 요새 알러라고 더운다나. 아, 어, 예. 네. 어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이제 이거 알러라고. 아. 병원에서 두 달간 있다가 아. 엊그제 나왔어. 아. 일 불아요, 아니. 네. 아니 불아. 예, 알겠습니다. 영국 분이 그래 여기 동양에 이종구 선생님을 만나러 영국인 학자 데이빗 밀러 박사가 함께 갔습니다. 어 멋지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막 좀 여기가 우리 논이 이게 논에서 일하는데 어째 여기 터졌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느닷없이 이 이제 절로 다해서 대전을 남아라느라고 이렇게 가서 가거든요. 가까이로 해서. 가까 따라서요? 예, 네. 가는데 쪽지고 와야교라고 거기 끌어맞고 이 아래 맞고라고 전부를 일로 다 소통하게 하고 내려가는 사람인데 올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고서 여기 사람들이 길도 조그만한 소로길인데 야, 걸로다가 같이 여기 가는데 옷장을 조금 있어 이게 발 하더니 그냥 땅땅 그리고 하더니 모두 연명 그리고 차 소리가 이제 우르르 바로 뒤끼니까 못 입는 때 뒤끼 6.25때니까 보도연맹이란 것은 과거에 좌익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 붉은 과거를 씻고 대한민국의 충성을 맹세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게 그 해준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죽여야 할 놈들의 명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역대로 올라온 파리 송장석은 그 말이 뭐 저기 신이 먹고 여기 그 여간에 고무신이나 있어가지고 좀더도 여기 집지고 뭐 벌컥벌컥 했었지 뭐. 내한테가 고약하고 간장 쬐끔만 했었지. 그런데 보면은 여기 옷도 여기 그 지수들로 옷이 벗겨진 게 아니고 일반 사람 삼배옷 같은 거 일하다가 예, 불려가서 한다는데 끌려가도 여기 옷을 튕기 여기 튀기지를 못하니까 떨어진 것을 몇 개를 보았지. 아, 어르신께서 네, 그런 옷, 삼배옷이라든지 뭐 그런 옷들을 이제 직접 보신 거예요? 그런 옷 몇 보았지. 국군과 유엔군이 밀고 그 들어오면서 이른바 수복이 되고 난 다음에 부역자 처벌, 즉 그 인민군이 점령했던 기간에 이 좌익에 협력했던 사람들, 완장찬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 내지는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재판을 통한 과정도 좀 그 있었고 재판 기록도 있고 신문 기사도 그 많이 보도가 되는데 몇백 명 단위이지만 실제 죽은 사람은 재판 없이 죽은 사람은 뭐 그 수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센터에 계신 발굴단 여러분들은 그 내배인들 이쪽 아래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객토제 진원을 시작으로 발굴합니다. 충남 아산 지역에서도 인민군 점령 시기에 부역 혐의와 그 가족이란 이유로 민간인 800여 명 이상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38일간 아산 설화산 일대에서 이뤄진 희생자 유해 발굴에선 약 150여 구의 유해가 수습되었습니다. 국군과 경찰, 특히 지역 민병대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된 걸로 밝혀졌습니다. 복숭아꽃 살고 그 피는 고향에서 돌아가신 아버님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이미 노년이 되어버린 아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김장훈 선생님의 아버님.
영령들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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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의 어둠. 67년의 어둠. 깔끔히 거두어내고. 깔끔히 거두어내고.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32세인데 이건 23세 때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께서 30살 때 32세 때요? 그럼 저도 일찍 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네. 그냥 인간이네. 아버님 성함이 거기 나와 안 나와 있나? 김자 갑자 봉자입니다. 김자 갑자 봉자. 봉자. 그럼 아버님 그 당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동네 그냥 계셨죠. 뭐 특별한 일. 주민. 예.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예. 끌려가셔가지고. 예. 그 당시 저기 한 것이 아버지 삼형제가 같이 하시면 예 같이 여기셔가지고 더 좋아요. 삼형제 모두 다 끌려가셨어요. 예, 예. 이런 저기를 살지 있는데 이게 다 아버지는 32 32이고 아버지 얼굴도 보고 사진으로만 이 사진 보고 내 앞을 결혼하지. 수습된 유해들 중 비녀, 구슬, 장난감 등의 유품이 발견돼 희생자들 중 상당수가 여성들이나 아이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예 예, 반갑습니다. 임지근입니다. 아 예. 한 13년 14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사삼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탄압을 받아야 그 지긋지 얼마나 지긋지긋해야 이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냐고. 저도 예 그 아버지가 그 대전 형무소 가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사망했으니까 연좌제라는 것이 우리 그 앞에 이제 그 제목을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당시에 제주신문 사삼 취재반이 제주 사삼은 말한다라는 연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도 그 사삼은 말한다인 것이라는 제목에 참 시사하고 있는데. 성격을 드러내지 못했죠. 사삼 그 자체의 취재 결과의 여러 내용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료나 증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문서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증언 혹은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 사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은 엄청난 대량폭력, 민간인 학살 문제였죠. 제주도민들의 그 10분의 1 가량이 최소 대량 학살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 또래 애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 있는 애가 딱 2명밖에 없어. 8명은 사삼 때 다 희생당했지. 그 정도로 그 사삼이 비참하게 그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이 사삼 얘기하면은 정말 지긋지긋해서 그래서 어머니 앞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물으니까 사삼 얘기를 일체 꺼내지를 말라. 사삼 얘기 하다가 괜히 잡혀가가지고 저 옥살이나 하고 그러니까 사삼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 제주 사삼 사건의 공식적인 국가의 공식적인 예전의 이름은 공산폭동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사삼 사건의 본질을 공산주의자들의 혹은 폭도들의 난동, 폭동으로 혹은 반란으로 본 것이죠. 그런 이름, 그런 성격 규정 하에 제주도민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 다음에 양씨가 상당히 우리 양씨가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오씨, 이씨.
이렇게 현씨. 그럼 저분들 중에 혹시 친척분들도? 아 그럼요. 저 양씨들은 다 친척이지. 다 친척들이지. 양씨들. 아버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예. 투자량자. 양자? 투자량자. 투자. 양자, 투자, 량자. 할아버님도? 할아버지는 천자, 종자. 그러니까 아버지는 대전형무소와 할아버지는 광주형무소.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주 4.3으로 인한 희생자들 중 많은 분들의 신원이나 유해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가면은 거기 그 지역만 가면은 그냥 막 그냥 뭐 복받치고 그 맨 처음에 갔을 적에 보니까 거기 밭갈이 하면서 그 시신들 나오니까 주선 좀 그 뼈들을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게 비루프에다가 이게 덮어놨더라고요. 그걸 딱 하게 보는 순간 진짜 이거는 나 한 며칠 동안 진짜 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여기에 저것이 아버지 시신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목매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지도 않고 꿈에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너하고 닮았죠? 이렇게 하면 나하고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비참하게 그렇게 그 차가운 땅에 묻혀있지만은 그냥 아들을 믿고 영면하시고 아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끝까지 투쟁해야죠. 산내 권령골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여순항쟁 관련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에게 제주 4.3 진압을 위한 파병을 명령했는데 같은 민족을 토벌할 수 없다는 지창수 상사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의 사병들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명령 하달자를 사살했고 반군을 조직해 여수로 진격했던 사건이 바로 여순항쟁입니다. 제 형님은 저 농촌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날도 바다에 가서 낙자를 잡아갖고 오는데 경찰관들 3명이 와서 잡아갔어요. 이후는 저 동네에 이제 그 나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문노라고 그 양반이 재패 가가지고 경찰서에서 한자고 그러니까, 내보내줄라니까, 밑사람만 이야기해라. 그래갖고 다섯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보를 했다. 그렇게 들었어요. 정부나 군에서는 부역자라고 했는데, 부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총이 유행했단 말입니다. 손가락질만 해버리면 사형이 돼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이웃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지역 공동체가 파괴돼버린 거죠. 팔을 따느라 그때 알았을 겁니다. 6월 20일 날 돌아가셨는데 3개월 후에 만났어요. 현장에 가서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개를 둘러보니까 전부가 집이 뒤지었고, 그래서 이 장소에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입말에서 눈물을 안 흘리는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기억으로는요, 내가 다섯 살 때. 어떤 일로 끌려가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는 몰라요. 어려서는 면회 간 걸로만 알고 이제 뒤늦게 커서 들은 얘긴데요.
저 우리 지역 위원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자리에 앉도 못하고 1개월 남겨놓고 어떤 무슨 까닭인지 그때 잡혀가서 바로 순천 대전으로 그냥 집에서 순천에 가볼 새도 없이 대전으로 빨리 넘어갔어요. KBS에서 이제 이 민간인 학살 같은 것들을 그 KBS나 MBC에서 그 이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 다큐를 만드는데 거기 그 출연한 할머니가 그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 딴 사람은 다 봐도 되는데 우리 딴은 보면 안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셔요. 아, 왜 안 돼요? 그랬더니 걔는 지 아버지 인민군한테 죽은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딸한테조차도 얘기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매내를 내가 6살 때 할머니 손잡고 매내를 갔다 온 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음번에는 어머니하고 면회를 갔다 오고 그래 대전 면회를 두 번 갔다 온 이후 그것이 마지막이 됐어요. 전쟁이 터지고 말하자면은 아버지가 죽은지 산 줄도 몰랐다가 차후 말하자면은 우리 세상이 좋아져서 아버지가 대전 행무소에서 사형당했다. 말하자면 6.25 터진 3일 안에 그런 일이 났다. 이제 이런 것을 뒤늦게 최후의 연영이 들어서 알게 된 것이오. 우리 헌법에 군인의 사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조에가.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 그럼 당시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를 출동할 때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들의 성명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자기들을 출동시키는 작전이 애국인민들을 학살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한 거였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정권을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는 계속적으로 반란이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유복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버지라는 걸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도 기억을 못하고 사진만 보고 그냥 추리를 하는 거죠. 느닷없이 지역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호도하면서 일부 군인이 참여했다라고 정부가 48년 10월 27일 발표를 합니다. 군의 반란을 지역민들이 일으킨 반란이라고 호도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여수가 진압된 이후부터 아주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되버리죠. 어머니한테 얘기만 듣기로 가장에서 시내를 걸어나오시는데 운동화에 흙이묻어 떼서 경찰을 가져와서 잡아가버렸다. 그리고 나서 가난경찰서에서 4일인가 5일인가 계신 뒤에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행방문이 그때 대푼 겁니다. 그 저도 그렇게만 알고 쭉 생활하다가 45년이 흘른 1993년도에 주위의 사람 풍문을 해서 아버님이 대전형무소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부산에가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그분도 자기 오빠가 대전행무소에 잡혀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시고 우리 할머니 면회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연락을 해서 제가 그때서 저희 아버지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는지를.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억울한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후손 두 분이 직접 대전을 찾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보시면. 먼저 이 두 분과 함께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예전 대전 형무소 터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계실 때 면회 와 보셨었죠? 그렇죠. 1950년 3월경에. 3월경에 그때도 이게 어머님 손잡고 이 우물이 큰 게 있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쇠사슬로 네. 두레박이 두 개가 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저 소리가 긴가 봐요. 아 저건가 봐요. 네. 근데 그건 없네. 그것도 보존을 해놓지. 그때는 이제 나무로 짠 거 있지 않습니까? 판자 두꺼운 걸로. 예. 내린 우물통. 야. 근데 아버님이 희한하게, 근데 내 기억으로는 무기순대도 수갑을 안 차고 우물 옆에까지 나와가지고 잘 간 거라고 악수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아, 나오셔가지고 직접 손님 손을 잡고? 면회소에서 나와가지고. 그게 이상하고 수영인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저 남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제가 그때는 경력이 참 좋았거든요. 그 선생님은 몇 살 때? 그때 10살, 11살이죠. 10살, 11살. 네. 39년생이죠. 내가 39년생이에요. 50년 3월달이면은 네. 11살 됐죠. 그렇죠. 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냥 미감이 좀 이상하셨던 말이죠. 그게 날 데리고 갔었겠죠. 그때가 3개월 후에 이제 유교사비 난 거 아닙니까?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관계자를 포함해서 국민보도연맹 예비검속자들이 미결수 감방에 굉장히 많이 수감돼 있었어요. 이 사진은 7월 초, 그러니까 7월 3일과 5일 사이에 있었던 한국군 헌병과 경찰에 의한 그 학살 사건, 학살 장면으로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군 헌병으로 보이는 군인들과 그리고 경찰 그리고 대전 형무소를 경비했던 특경대의 사람들로 보이는 사실 더 중요한 피사체는 수많은 시신들 그리고 시신 시체가 되기 직전에 그 바로 죽기 직전에 그 상황을 장면을 포착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있죠. 죽기 직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고 사실 한국전쟁의 어떤 민간의 학살 사건이 시각화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진 18장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들이 시각화되었다고 봅니다. 대전형무소에서 분류작업을 해서 호송을 해다 준 호송 책임자는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차량에다가 탑승을 시켜서 그 호송을 해서 인솔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산내 산거리 대성동으로 기억하는데 대성동에서 골룡골 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 그 냇물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냇물이 여름이다 보니까 물이 별로 없어서 거의 자갈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락구가 트럭이 그 안에까지 그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가서 풀밭도 있고 이렇게 잡초가 있는 그 냇물가에 차를 정박해 놓고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결박한 거를 이제 하차를 시키나요? 하차를 시켜서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저 위에 그 처형하는 장소 그 학살하는 그 장소에서 인솔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또 호루라기를 불거나 하면 그 위에 이제 고기까지만 돼 있고 올라가면 거기서 총소리가 나니까 그때 그 경비대원들이 아 내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저 위에 가서 총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아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때 이제 인지를 했답니다. 이 나무는 10년대 말이죠.
다시 형님 연애 갔을 때는 약간 사각형의 장르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50년 3월쯤에 여기 네. 아버님들 처음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1950년 3월에. 아. 그때 혹시 이 막루 뭐 기억나세요? 아, 막루도 예, 기억났었죠. 아. 예. 근데 이제 뭐 그때는 간수들이라든가 다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이 막루를 통해 과거에 이곳이 형무소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오셨을 때 아버님하고 나눈 뭐 대화 중에서 뭐 기억이 남는 기억이 남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물가까지 나오셔가지고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무기수인데 어떻게 수갑을 안 차고 나오셔가지고 배웅하기에 나오셔가지고 악수를 하고 헤어진 거. 그 기억밖에 없어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특병 경비대원들이 산내의 현장에 갔다 오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유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유 사람을 다 죽이는 것 같다고 겁에 질린 얼굴로 왔기 때문에 올라가 봤대요. 올라갔더니 이게 구덩이를 길게 팔고서 거기다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왼쪽 발인가 오른쪽 발 이렇게 이게 어깨를 이렇게 밟고서 이 총으로 이렇게 두개골을 쏘는 무릎을 꿇혀서 이렇게 구덩이 앞에다 세워놓고 총을 쏘면 이게 사람이 그 총에 맞으니까 굴러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신이 잔뜩 있으니까 굴러 떨어지면 요걸 많은 사람을 쏴야 되기 위해서 차곡차곡 쏴야 되니까 인근 동네에서 오신 분들이 시신을 이렇게 끄잡아내려서 다리를 끌든지 끌어서 차곡차곡 이렇게 쌌답니다. 쌌는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오죽했겠어요? 그 아버지도 놀랬고 저희 아버지가 그 6.25 동란 당시에 27이었습니다. 나이가요? 27인데 보니까 아는 친구가 하나 있더래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더래요. 준영이, 준영이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돌 같은 거 이렇게 넣고 흙을 엎었는데 그 안에 설맞아서 그랬는지 안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한방 쏴달라고 하더랴 우리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이 분명한데 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쐈대요. 왜? 고통을 멈추게 해주려고. 그러고서 차를 타고 형무소까지 왔는데 기가 막히더래요. 야 이게 오면서 이게 그랬는데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게 잘한 일인가. 명령을 해서 했지만 이게 이 보고서에는 이 학살의 그 가해 명령의 주체가 일단 명시돼 있고요. 탑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2층에서 학살 지시가 내려왔고 학살을 수행한 것은 한국군 헌병과 어쨌든 한국군 헌병과 경찰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고 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A-1이라고 돼 있죠. 그 미군 정보, 그러니까 미군이 보고서를 쓸 때 미군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A1부터 F6까지 있어요. A, B, C, D, E, F는 정보 소스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그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그러니까 A라고 한다면 이건 확실히 확인된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4, 5, 6이 있는데요. 1, 2, 3, 4, 5, 6은 마찬가지로 정보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군도 당시에 한국 군경에 의한 그 자국민 학살, 특히 이제 사상관계 사건 혹은 이제 보도연맹 사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민간인 학살이 명백한 사실로 미군에 의해서도 인지되었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바베도즈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장교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한국군을 창설할 때부터 하우스먼과 함께 같이 개입해 왔고요. 그 활동 반경이 한국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 극동사령부가 위치한 일본과 그리고 미 본국에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보고서는 그 자체로 미군의 개입을 혹은 미군의 책임을 또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보고서의 서술 방식이 목격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와 이 사진 말고 다른 보고서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미군이 학살 현장에 직접 이렇게 관리 혹은 감시하고 있는 것을 포착하고 있거든요. 시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3자, 목격자,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산내 골령골. 하늘도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아는지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범인 은익제 정도의 은익제 정도인데 아버님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고문에 의해서 억지 자백을 받아서 아버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를 했어요. 동네 어른들이 네 아버지가 똑똑하고 어쩌고 그랬어서 어려서 아무렇게 해도 어디로 막 탈출해가지고 저를 데려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고 그 이산가족 찾기 할 적이 밤을 꼬박꼬박 세우고 화장실 갈 때 애들을 세워놓고 갔어요. 저를 혹시나 아버지가 찾을까봐.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그 저기 이 확신이 들어가지고 판결문을 찾을 때 그때 그렇게 제가 밤낮 사흘을 막 정신을 놓고 알았어요. 돌아가셨으리라고는 전혀 믿들 안 했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게 된 자식들. 그들의 기억 속에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겨진 안녕하세요.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비 안 좋은데 여러분 다이시로 수고 많으시네요. 네, 오늘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선생님 이야기 좀 들으려고. 그냥 그렇지 뭐. 네, 뭐 예전에 뭐 고생이라는 것은 뭐 입으로 다할 수가 없지 뭐. 네, 네. 내가 한 번도 안 빼놔. 안 빼고 꼭 하여 또 5월달에 어버이날 가고 꼭 가. 찾아가면은 눈물밖에 안 나. 막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왜 갔어? 왜 갔어? 우리 아버지 누가 그랬어?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부모가 어려서 그 언니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우리 아버지 누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 죽은 사람, 죽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을까?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갖고 평상을 한이 맺히고 엄마도 그 맨 처음에 그 이산가족 할 때 그 난 나왔잖아요. 그거를 안 생각하고 보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 죽고 넘어갔을 거이다. 넘어갔을 거이다. 그리고 평생을 살으시다가 우리 믿고 삼남이 보고 살다가 가신 거 보면 여기서는 다 그리고 걔가 몇시라도 갔는데 고생을 말로 못하게 했어요. 우리 믿기 살리려고 그 나무에다가 팔아서 우리 믿기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파. 서울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우리를 못 믿어서. 니기를 놔두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네 아버지는 꼭 살아오고이다. 오고이다. 평생을 걸고 가시다가 돌아가신 날까지 니기 사는 거 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먹임에 진짜 먹임에 아주 좋아.
그 송정장에서 먹도 못 하고 아침에 보리밥 한 숟가락 먹고 이 서울밥 한 숟가락 먹고 가서 있어 배가 그냥 등까지 가서 배가 고파 죽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 나 배고파 그러면 이따 같이 집에 가서 먹자. 그것도 나무 안 팔리면은 거기다 몇 개는 그냥 와요. 그럴 때 어찌겠어 한 것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한 것도 안 먹고 그냥 올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이라고 엄마 배고파 나 못 가겠어 그러면 같이 가자 어찌 것이냐 집에 가서 밥을 먹자 그게 부모한테 이런 게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예. 남같이 좀 뜻뜻이 잘 살라고 했는데 실패를 보고 난 게 다시는 가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는 어린 것이 살림에 가면 할아버지 그렇게 모시니까 방아를 찧어서 여름 농사 짓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먹으려고 얼만큼 냉겨서 방앗간에다 이제 벌레가 나잖아요. 여름에 벌레가 나니까 맡겨놓고서는 이제 한 마리씩 갖다 먹었어요. 근데 단마를 맡겨놓고 먹는데 두 마리는 사서 농약을 샀어요. 그때 처음 농약이 나왔을 때 농약을 사고 두 마리를 갖다 먹었거든요. 여름 내 보리밥에다 이제 조금씩 놔서 할아버지 그러고서는 한 마리는 놨는데 보리곱살매를 먹으면서도 칠성 때 먹으려고 그걸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더니 칠성 때 그걸 가지러 가니까 네가 가져갔대요. 가지갔다 오는데 안 가지갔다 오니까 막 네가 그때 가지갔지 않느냐 우박질르는데 해볼 수가 없어요.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동네에 그 재넘옥이야 큰 고모님이 출가해서 사시는데 가서 고모 보고 고모 기진이 오빠가 쌀 한 마리 남았는데 안 준다고 내가 가져갔다고 안 준다고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고모가 저거 같이 왔거든요. 왔는데 고모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더니 고모도 나보고 갔다 과자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기진이 오빠 나 1년에 남들 크는 거 두 배에서 커가지고 나도 오빠한테 복수할 거야. 그런 꼴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빨리 와서 기진이 오빠 좀 혼내주라고 그러고 빨리 좀 와서 아무개 좀 혼내주라고 그런 저기를 다 써가지고 일기장을 보관했는데 그걸 불살른 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보전을 할걸. 아까 말은 다섯 살 때 그런 일이 아버지 재패 가시고 집에 남은 사람은 할머니하고 나 삼촌 두 분인데 삼촌 두 분도 어렸죠. 할머니가 나 네 살 때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13살 때. 그러면 작은아버지들이 결혼도 안 한 작은아버지들이 막연말로 아버지가 장남인데 그 재산이 나 것으로 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이 두 작은아버지가 나눠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가 그때부터 떠돌이 객지 생활이 된 건데 장가 가서 자식들이 낳기 전까지는 피눈물 난 세상을 살았어요. 피눈물 난 세상. 하루에 한두 번만 운 것이 아니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왔지. 말하자면 평생을 떠돌이 혼자 생활하면서 하다 어렵고 어려서부터서 하여튼 할머니 돌아가신 뒤로부터서는 지금의 요즘의 개도 그렇게 안 세상을 살 거예요. 요즘에 개도 그렇게 안 살아. 세상은 허무하게 살아오고 인생은 의리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는 세상을 살았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 밥 먹고 내 새끼들 다 키웠으니까 좋은 세상만 살다 죽어야지 허리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씩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이 나서 기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이제
남보다는 나이가 작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귀도 어두워지고 참 보는 눈도 어두워져버리고 이제 내 인생도 다 돼가 버렸어요. 지금에 와서 억울한 걸 어디다 다 하소연을 해도 하소연을 할 데가 없죠. 단지 우리 아버지 너무나 젊어서 돌아가신 거. 아버지 한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버지 한도 못 풀어주고 못 배우고 못 나서. 근데 좀 더 내가 배우고 잘났더라면은 우리 아버지 인생에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억울한 도움이라도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저런 것을 전부 못 해준 것이 아니. 내가 아마 죽어도 그것이 아닐 거예요. 운명이었어요. 운명. 처음 이 사건을 접한 때가 1991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95년 한참이 지나서 95년도에 다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달라졌나를 봤는데 처음 이 사건을 접했던 91년하고 이 95년에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도 나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는 그 마침 살았던 데가 중촌동 그 형무소 근처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접하게 됐죠. 나중에는 그 형무소 터에 그 아파트 생긴 자리에서 거기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보고 이걸 풀으라는 거구나. 부역 혐의자 가족들 경우에는 정말 다른 기분. 세상에 그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처참하게 어린아이부터 나이 여자 나이 든 그 분까지 이렇게 그 참혹하게 죽일 수 있나 하는 반 그 인륜적인 그런 행위를 보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지더군요. 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그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훈 할아버지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때 당시 저한테 상담할 때가 이미 88세였습니다. 혼자서 중리동 쪽에 살고 계셨는데 대전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위령제도 하고 유족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하셔서 저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했더니 자기 형님이 그런 일로 인해서 산내에서 돌아가신 기억이 있다. 다만 그 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누군가가 피해를 볼까봐 지금까지 가족에게 단 한 명도 얘기한 적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 마음속에 묻고 있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유족회에 두세 번 정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기고 유족회에도 나오지 않으셔서 저는 뭐 나올 마음이 없으시거나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사실 집 전화도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 2년 후에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유품 중에서 제 명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당신 명함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서 잘 생각해보니까 아 그분이구나 해서 잘 사연을 설명해드렸죠. 당신의 큰아버지가 이런 일로 해서 산내에서 학살된 그런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는 처음 들었다. 저를 통해서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바로 이제 연좌제 피해 때문에 가족들한테 말하지도 못했고 그 온 가족들이 그 일도 처음 듣게 된 거죠. 1960년대 70년대 간첩 그 신고 이제 이런 게 간첩이다 하고 그 경찰에서 많이 뿌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한국전쟁 기간 중에 부역자로 처단된 사람들의 가족과 그 저 친하게 지낸 사람 그게 간첩의 특징이었으니까 그렇게 그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은 정말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 주변과의 교류도 끊어졌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할 수도 없고 애도할 수도 없고 언급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오로지 그 죽인 자들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해결해야 할 갈등과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앞마을 쪽에 가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을 회관에 노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희가
그 이번에 이렇게 그 뒷산에서 발굴을 하게 됐는데 좀 더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제 뭐냐면 부정 탄다. 그러니까 그 당신네들 그 유해를 산이 쪽으로 못 내려온다, 가끔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컨테이너를 이제 설치했는데 그쪽에서 감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길로 못 내려온다. 그리고 유해가 우리 마을 앞길로 해서 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을에서는 또 그런 분들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렵죠. 아무래도 이 사건을 가장 그 저 힘들게 하는 분은 지금 이제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형무소 사건과 관련한 토지 소유주들이죠. 토지 소유주들하고는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유해 발굴이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위령제를 하는 것만 위령제를 한 추모제를 하는 것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거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유해 발굴을 못하게 한다거나 또 지가가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말라거나 이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이 가장 사람과 관련해서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발굴을 할 수 있는 기관, 주체 이게 구성돼야 되는 거죠. 이제 행안부의 행정안전부의 과거사 지원단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과거사 지원단이 유해를 발굴할 수 없죠. 하나의 대안이 이제 그 한국전쟁유족회라든지 대전 같으면 대전유족회가 사단법이 있는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안에 발굴기관을 설치하는 거죠. 설립하는 거죠. 그 조례가 있으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발굴을 주도하면은 거기에 이제 발굴 전문가들이 끼어서 발굴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방안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일개 여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자치단체한테 다 밀어버리면 그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저 정부가 전 그냥 적 방향으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같이 동양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정치권에서 저희들 지역주의, 이념주의 이런 걸 탈피하고자 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 올해 특히 이제 아산시에서 그 작년에 이제 그 시굴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산을 편성하니까 정식으로 발굴을 해달라. 그 아산시장이 아주 대단한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 발굴은 아산시장의 그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예산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발굴을 했어요. 이게 하나의 그 큰 그 이제 시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아산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예산을 만들어서 이런 그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대로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살을 하는 이유는요. 죽여도 된다예요. 죽여도 된다 하는. 근데 그 절대로 단 한 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 단 한 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인권의식이 커져야만 집단 학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know plenty of people in Daejeon, and I've had this conversation on numerous occasions, and it's not due to them necessarily. I mean, the history has been, I don't know if hidden from them is right, but as the historian Hwang Soo-kyung wrote in her book, a recent book, Korea's Grievous History, it's been muted out of the world. It's been lost. Because of dictatorship, because of many other reasons, but I think that Koreans have shown very effectively through the Jopal protests that they can, that you can, you can change history, and you can have a very active public sphere. In fact, one of the things I like about Korea is that. People are actually, whether you're aware or not, more politically active than English people. So I would say, pay attention and try and change things.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위층이 잘못이지. 그 나와서 심부름하고 한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뭐 군인이나 저들 그 보면은 군인이나 경찰
이런 사람들이 학살을 했는데 월급 타먹는 그 사람들이 높은 데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자기 스스로 갖다 죽인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 당시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죠.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 대립을 통해 당시의 국가 권력은 부당한 명령으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국민들을 살인자 혹은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국가 권력자들이 이념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아직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곤령골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